H그룹의 회장 홍경영 회장은 자신의 차남 홍재열이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했기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경영 회장은 이런 거라도 배워 사내구실 해라 라고 말하며 홍재열에게 소피아를 소개해 주었고, 소피아는 홍재열의 시스테마 스승님으로 첫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은 재벌과 홍경영이 차남 홍재열에게 가짜를 가르쳤을 리 없다 라고 말하며 소피아의 실력을 인정하는 듯한 멘트를 하였습니다. 또한 홍재열도 소피아에게 배운 시스테마를 활용하여 중구에게 맞고도 기절하지 않는 맷집을 가진 이대성에게 충격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피아가 홍재열의 과거의 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이때는 단 한 컷밖에 나오지 않으며 대사도 반갑다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소피아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았기에 독자들의 대부분이 소피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318화에서 다시 등장하며 이때 등장한 게 사실상 첫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경영 회장은 최동수 회장의 비리를 찾기 위하여 과거 최동수 회장이 머물던 집에 찾아갑니다. 홍경영 회장은 나이가 많은 탓에 관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형석의 집을 찾아갈 때 계단을 걸어다니기 힘들어하였고, 소피아가 홍경영 회장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과거의 최동수 회장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소피아는 힘으로 문을 뜯어낸 이후 대한민국 문은 비스킷인가 보군 이라고 말하며 괴력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홍경영 회장과 소피아는 과거 최동수 회장의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박형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갑자기 남의 집에는 왜 들어와요? 거기다 문을 왜 박살내고 그래요? 주인집 할머니한테 어떻게 말하라고, 아 진짜 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홍경영 회장은 미안한 마음에 시계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시계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자신도 버는 입장이라고 말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수행원들이 박형석의 집을 샅샅이 살펴봤으나 최동수의 흔적, 최동수와 같이 4대 크루를 만든 사람들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고, 홍경영 회장은 그놈들을 못 찾는 게 말이 돼? 라고 말하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형석이 그거 종건인댕 이라고 말하였고, 홍경영 회장은 소피아에게 박형석을 포박하라고 명령합니다. 홍경영 회장의 명령을 듣고 소피아는 박형석을 포박하기 위하여 박형석에게 니킥을 날렸고, 박형석은 니킥을 받고 기절한 후 제2의 몸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완벽한 몸을 가지고도 저건 못 이겨, 괜히 몸 밀지 말고 가만히 있자 라고 말하며 겁먹은 모습을 보입니다. 박형석은 제2의 몸이 있을 땐 종건, 이태성, 바스코 등에게도 겁먹지 않고 덤벼왔으나 소피아에게는 겁을 먹고 덤비지 못한 것으로 봤을 때 소피아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나오는 위압감이 종건, 이태성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경영 회장은 박형석이 다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고, 박형석에게 최동수 회장과 함께 4대 크루를 만든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종건과 준구라고 말해주었고 4대 크루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홍경영 회장은 자신의 목적과 박형석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박형석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박형석은 홍경영 회장이 누군지 모르기에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홍경영 회장이 돈을 주며 다시 한번 동맹을 제안하자 박형석도 동맹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홍경영 회장에게 1해외 3개월사가 클럽 비비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클럽 비비에 잠입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박형석은 입밴을 당해버렸고 홍경영 회장은 소피아에게 박형석을 다이어트 시키라고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클럽 비비에 잠입하기 위하여 박형석은 소피아와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일전에 바스코도 박형석을 다이어트 시키는데 실패하였고 몸을 2개 얻었음에도 다이어트를 시도하지 않은 박형석이었기에 독자들은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피아는 박형석을 다이어트 시키기 위하여 감금하여 훈련을 시켰으며 하늘이를 포함한 박형석의 지인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피아는 매우 위험하고 힘든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켰는데요. 절벽에서 암벽 등반을 시키고 폭탄을 깔아놓고 스쿼드를 시키며 박형석이 이를 거부하면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형석은 살을 빼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소피아가 사용하는 무술은 시스테마입니다. 소피아는 전통적인 시스테마도 매우 잘 구사하며 자신만의 기술인 소피아류 비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피아는 과거에는 홍재열에게 시스테마를 전수해 주었으며 최근에는 박형석에게 시스테마와 소피아류 비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박형석은 소피아에게 시스테마를 배운 이후 폰셔틀과도 어느정도 대등한 싸움을 펼쳤으며 박지호를 가볍게 초살내버리는 장면도 연출하였습니다. 소피아는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 가장 화려한 커리어를 지닌 인물입니다. 과거 러시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활동했던 엘리트 경호원 출신이며
특수부대에 복무한 적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기업 H그룹 홍경영 회장의 경호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 피지컬이 가장 거대한 여성 캐릭터입니다. 또한 거대한 피지컬을 지닌 남성 캐릭터인 이도규, 권지태, 박만덕과 비교하여도 전혀 꿀리지 않는 피지컬을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또한 문을 한 손으로 가볍게 뜯어버리는 모습과 박형석을 한 방에 기절시키고 제2의 몸을 가진 박형석을 겁먹게 만드는 강함도 가졌습니다. 박형석은 소피아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박형석에게 평소 푸는 트라우마가 있나? 라고 질문하였고 박형석은 왜 없겠어? 내가 강해지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당장 죽어도 이기고 싶은 사람. 이라고 말하며 이태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소피아는 치톡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는데요. 진지한 질문을 하면서까지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피아의 취미는 코스프레로 추측됩니다. 박형석은 소피아와 함께 오랜 시간 다이어트를 하며 소피아에게 정이 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형석은 소피아에게 소피라고 부르며 애칭을 사용하였고 다이어트가 끝나고 소피아와 헤어진 이후 소피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누나가 왜 생각나지?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소피아도 자신의 제자인 박형석을 많이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형석을 힘들게 다이어트 시켜놨더니 요요가 와서 다시 살이 쪄버리자 모시던 대통령을 잃은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박형석은 소피아에게 시스테마를 배운 이후 자신감이 생겼고 소피아에게 누구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기술만으로는 누구에게도 이길 수 없으며 기술보다 전투에 임하는 각오가 수천 배는 더 중요하다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이때 소피아가 말한 각오는 죽을 각오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소피아도 죽을 각오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호원으로 활동하는 소피아와 잘 어울리는 각오이기도 합니다. 과거 김 부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국가요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북한 최고사령관은 암살 시도할 만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외교 문제가 되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공산당 국가들에서는 김 부장을 크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북한에는 김 부장의 현상수배소가 붙어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는 김 부장을 전담하는 전담팀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러시아의 김 부장 전담팀에 소피아가 소속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홍경영 회장과 최동수 회장은 철량에서 사업 때문에 잠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동수 회장은 준구를 데리고 와서 홍경영 회장의 경호원들을 겁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경영 회장도 강한 경호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그날 이후 소피아와 늘 같이 다닙니다. 또한 나도 다음에 소피아로 겁 좀 주려고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준구와 소피아가 대결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